요즘 뉴스를 보시다 보면 엔비디아, 애플, 또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삼성 말고도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해보고는 싶은데 막상 주식 앱을 켜서 거래를 하자니 어려움이 많으셨을 겁니다. 종목 이름도 어렵고 환전도 해야 하고 또 국내 주식도 이제 익숙해졌는데 해외 주식까지 하려니 막막하다는 생각에 포기하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시니어님들께 해외 주식에 대해 어렵지 않고 쉽게 거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앱 설치부터 계좌를 만드시는 방법, 환전하시는 방법과 해외 주식 용어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찬찬히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해외 주식을 거래하기 전 핸드폰에 영웅은 S샵 앱을 설치하고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데요. 먼저 핸드폰에 영웅은 S샵 앱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 핸드폰에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갑니다. 검색창에 영웅은 S샵을 검색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설치된 영웅은 S샵 앱으로 들어가시면 앱 접근 권한 안내입니다 라는 화면이 뜰 겁니다. 그럼 확인하시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웅은 S샵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는지, 영웅은 S샵에서 전화를 걸고 관리하도록 허용하는지, 또 영웅은 S샵에서 기계 사진과 동영상에 액세스하도록 허용하는지 물어보는 화면들이 나오면요. 허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글자를 설정하는 글자 설정창이 뜨는데요. 100%에서 140%까지 다양한 글자 크기가 있는데요. 나에게 익숙한 글자 크기를 설정하신 다음 마음에 드는 스킨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다 끝난 다음 영웅문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앱 설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첫 방문이신가요를 누르셔서 비대면 종합계좌 개설과 아이디를 설정해줍니다. 그럼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좌를 개설해볼까요? 잠깐! 계좌 개설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본인 명의 핸드폰,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또 입금 확인이 가능한 계좌,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준비물을 준비하고 시작해볼까요? 계좌 개설하기를 누른 후 종합계좌 개설하기를 눌러줍니다. 다음 연금계좌 개설 안내창에 뜨는데요. 키움증권 계좌가 없으신가요를 선택하신 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겼냐는 화면이 나오죠. 준비물을 한 번 더 확인하신 후에 계좌 개설하기로 들어갑니다. 본인 및 타인의 신분증, 휴대폰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도용하지 않습니다에 확인을 하신 후 계좌 개설에 필요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개인정보 필수 동의와 마이데이터는 건너뛰기를 눌러 넘어갈게요. 다음 본인 확인을 위해서 휴대폰 인증을 해줍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시고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신 다음 모두 확인하고 동의합니다를 체크한 후 다음을 눌러줍니다. 다음 고객정보 입력창이 나오는데요. 계좌 개설에 필요한 고객님의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자금 원천 및 출처, 내국인 여부, 국내 거주 여부, 실소유자 여부, 또 개설 목적을 체크해 주신 다음 다음을 눌러줍니다. 계좌 개설에 필요한 고객님이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주신 후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거래할 상품을 선택해 줍니다. 저희는 해외 주식을 거래할 거니까 종합으로 선택할게요. 사용하실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신 다음 본인 인증을 위해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해 줍니다. 신분증 촬영을 하신 다음 신분증 정보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원하시는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해 줍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일원 입금 확인을 하거나 영상 통화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본인 명의 계좌에 일원 입금 확인으로 해볼게요. 아까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에 일원 입금을 확인하신 후 입금자 이름에 계좌 개설 뒤 숫자 세 자리를 입력해줍니다. 다음 사용하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가입 여부도 선택하시면 계좌 개설 끝! 만드신 계좌 정보와 아이디를 따로 적어놓으시거나 화면 캡처로 보관해주세요. 간편 인증 등록으로 약관에 동의하신 후 비밀번호 6자리를 입력해줍니다. 추가로 인증을 더하고 싶으시면 추가 수단 등록을 눌러주신 다음 지문 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하시겠냐는 알림창에 예를 눌러줍니다.
간편 인증서가 등록됐다는 화면이 나오면 간편 인증 로그인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앱 설치부터 계좌 개설까지 끝이 났는데요. 혹시 그거 아시나요? 키움증권에서 해외 주식을 처음 거래할 때 33달러를 지원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3달러 받고 해외 주식 시작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그럼 영웅문 S샵으로 이제 해외 주식을 거래해볼까요?